오늘 이슈는 장애인 주차구역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장애인 씨,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잘못 봤나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 문구.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올라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경고문입니다. 내용을 보니 글쓴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받았다는데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다며 글을 마무리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운전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죠. 심지어 장애인 표지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불법 주차를 응징하기 위해 해외에선 창문을 깨거나 차를 포스트잇으로 도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운전자의 경고성 글도 온라인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장애인 주차 구역, 말 그대로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곳이잖아요. 급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더 곤란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딴딴딴딴딴딴딴딴 어디선가 이 곡이 흘러나오면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 노래는요?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이 노래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는 곡이죠. 매년 크리스마스에 울려 퍼지는 이 캐롤이 발표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빌보드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노래가 정상에 오른 것도 61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렇게 유명한 곡이 이제야 1위를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들어간 노래였습니다. 발표될 당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엔 앨범이 아닌 싱글 형태로 발매된 곡만 순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1998년도에 정이 바뀌었고 핫100 차트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캐리는 트위터에 우리가 해냈다고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면 빠질 수 없는 여러분의 원픽 캐럴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어제 저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추위 조심하세요. 안녕.